뭐? 왜? 너 그런 옷 한 벌 만드는데 죽어야 하는 밍크가 몇 마리인 줄 알아? 아이씨, 내가 뭐 그걸 알아야 되냐? 70마리야. 너 걔네들이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지 알아? 야야, 안 사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마. 지가 무슨 브리즈바르도야 유리야? 너 트렌드 좋아하잖아. 요새는 착한 소비가 트렌드야. 됐고, 사주기 싫으면 사주지 마. 병준이 오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. 속 없는 남자들 그만 좀 뜯어먹어라, 이 빈대야. 내가 누굴 뜯어먹든 삶아먹든 상관마. 그래봤자 옷장 속에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는 주제에. 어머 아저씨, 그거 그냥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물 떨어지잖아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비가 오네요. 예. 너무나 잘 됐죠? 예? 비 오는 날 이 사무는 부자 된대잖아요.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거 잘 안 믿는 편이지만. 예. 좋게 좋게 생각해야죠. 나 도배하는 날 못 봤는데, 아우, 이쁘고 고급스럽다. 실크 벽지? 예. 요샌 다들 실크 벽지 하더라고요. 아이고, 비쌌겠네. 뭐 별로요. 기본으로 했거든요. 여기. 그래요. 그럼 이사 잘하고. 아, 저기 주거확보 복잡한데 잔금에서 200을 뺄까요? 응? 뭘 빼요? 도배비요. 도배비를 왜? 도배해주기로 하셨잖아요. 누가? 내가? 어머나, 내가 언제? 도배 상판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도배만 한 건데요. 그러니까 내가 언제 도배 장판 다 해준다고 그랬냐고요? 부동산 아저씨가요. 말씀을 보세요. 그때 그러셨잖아요. 도배 장판 다 해준다고. 진짜 그러셨어요? 그러셨잖아요. 무슨 도배만 해놓으면 펜트하우스가 따로 없다는 등 그러시면서. 정말 그러셨냐고요? 예, 뭐. 아우, 서방님.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 깜빡했네요. 아니, 깜빡할 게 따로 있지, 서방님. 그리고 나는 도배해줄 마음 없었는데요. 게다가 이 세대기 물에 어떤 벽지를 발라놨는지는 아세요? 이게 실크래요, 200짜리. 아니, 벽지에 뭘 발랐길래 200씩이나? 뭘 발라요? 벽에 벽지 발랐지? 그러니까요. 무슨 벽지를 발랐길래 200만원씩이나? 실크 제일 기본으로 한 거예요. 요즘 합지도 100은 넘어요. 무슨 소리예요? 나 아는 집에서는 50이면 뒤집어 쓰는데. 싸구려죠, 그건. 어머, 비싸다고 다 고급이에요? 취향이 고급이래야 고급인 거지? 200만원씩이나 들여서, 아이고,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어떻게 그 돈 들여서, 아우, 너무나 번잡스럽고 너저분해 보이는데. 아까 고급스럽고 예쁘다면서요. 미안해요. 이사 오는 날 기분 잡치게 할 수 없어서 거짓말했어요. 속으로는 참 젊은 사람 취향이 왜 이렇게 고루해. 몹시 의아해 했었네요. 아무튼 나는 도배를 해주겠다 그런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저렇게 비싸기만 하고 너저분해 보이는 실크 벽지감 물어줄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. 전 분명히 도배해준다는 조건으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. 어머나, 입 아파라. 난 그런 조건 내건 적 없다니까요. 저기, 이러지도 마시고 오늘 좋은 날인데 반반씩 어떻습니까? 치킨 시켜요, 반반씩 하게. 형수님,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어떻게든 반반으로 합의를 볼 테니까. 집 볼 때부터 그 세댁 세다 싶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. 세댁 말하는 게 얄밉긴 하지만 세댁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. 서방님이 계약할 때 도배해 주신다고 그랬다면 세댁 입장에서는 저럴 만하죠. 그 점은 제 불찰이 맞는데요. 굳이 제 변명을 하자면 행측 이심이네. 에? 참 그렇습니다. 집 안 나가서 속 태울 때 형수님이 뭘 하셨습니까? 아, 저 집이 너무 낡아서 안 나가. 도배라도 해놓을까?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.